안녕하세요, 크루엘라입니다. 일단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올리브영에서 1년 반 동안 1,000만 원 정도를 쓰고 SVIP가 된 올리브영 알바생이에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SVIP 멤버십이 되었답니다. 약 1,000만 원 정도를 쓰고 보니까 어떤 제품이 좋은지, 어떤 제품이 아쉬운 제품인지를 정말 잘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 드디어 기다리던 올리브영에서 가장 큰 세일? 올영 세일이 시작되었어요. 요즘 계약도 하고 개강도 하고 회사에도 취업을 하는 3월이네요. 제 사촌동생도 이번에 취업을 해서 사회 초등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사촌동생에게 취업 선물을 주려고 다양한 제품들을 쇼핑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가족에게 사주는 진짜 찐 추천템. 이번에는 사촌동생과 함께 같이 올리브영에 가서 쇼핑하는 거를 브이로그로도 찍고 왔어요. 먼저 브이로그, 기초, 색조, 브러쉬, 기타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으니 보고 싶은 순서대로 밑에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올영 세일 쇼핑 하울과 추천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부터 먼저 살까? 그러면 일단 초록아 요새 화장이 좀 뜨니? 나 여기 볼. 볼 쪽이 좀 떠? 여기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쪽으로 가보자. 언니가 추천해주는 거는 이거야. 근데 저는 언니가 한번 소개해준 적 있었던 거잖아. 저번에 써보지 않았어? 어? 나 이거 있던 거다. 그치? 내가 너 줬었던 거야. 이 써보니까 확실히 화장이 잘 안 뜨지 않았어? 이거 응. 맞아. 그래서 너가 지금 이제 이거 딱 사야 되니까 이거 일단 넣을게. 이번에 세일 많이 하거든. 가자 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이쪽으로 와보시오. 건조한 게 더 싫어? 아니면 화장이 잘 지워지는 게 더 좋아? 잘 지워지는 거. 잘 지워지는 거? 이거 한번 써봐. 자, 그리고 클렌징 폼. 클렌징 폼도 이제 화장 잘 지워야 되니까 무조건 필수템이거든? 언니가 추천하는 거는 요거. 요게 완전 대박이야. 언니가 이거 진짜 몇 번째 소개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 젤은 안 써봤는데. 이게 진짜 좋아. 클렌징 젤인데 클렌징 폼이 아니라 젤 타입이라서 좀 산뜻하면서도 피지 해고는 제대로 되는데 엄청 순해. 써봐. 가자. 일라. 그 다음에 이제 너가 회사에 취업을 했으니까 언니가 모든 풀세트를 다 사줄게. 일단 쿠션부터 해서 파우더 이런 거 저런 거 다 사줄게. 약간 너 쿠션 어떤 스타일 잘 써? 올해는 여기가 떠. 내가 공팜이라서 여기가 난리가 나. 여기는 또 괜찮은데 여기 막 쩍쩍 발라줘.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게 촉촉한 거야, 뽀송한 거야? 뽀송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래? 내가 이거 아무래도 살려고 지금 좀 기다리고 있던 제품인데 밀착력이 진짜 좋아. 근데 밀착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얘가 조금 매트하다고 느낄 순 있어. 이게 진짜 좋은 게 묻어남이 없어. 어차피 닿아도 상관이 없어. 이거 꺼내주세요. 이거 누가 베이지? 21호 누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우더를 살 건데 파우더를 살지 아니면 팩트를 살지 조금 고민이거든? 어떤 스타일이 더 좋아? 무슨 사이인지 난 잘 몰라. 그래서 언니가 이거는 딱 선택을 안 하고 왔었거든. 저번 거를 살게. 그럼 팩트? 팩트? 오케이, 이리 와. 팩트 타입이 조금 많긴 한데 원래 언니가 지금 추천해주고 싶은 건 이거거든?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근데 얘가 좀 아이고 부드럽고 괜찮더라고. 근데 이제 안 좋은 거는 살짝 향이 좀 별로더라고. 향이 중요할까? 향 냄새 맡아볼래? 아니. 향이 좀 별로야. 다음에 파우더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로는 무엇을 할까? 블러셔. 난 얘가 좀 괜찮더라고. 오늘 언니가 사용한 게 이거거든? 올리카올리카 거? 약간 웜톤이 사용하기 괜찮으면서도 엄청 막 진한 스타일도 아니야. 그러면서도 막 엄청 붉은기 도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괜찮더라고. 너가 사용하기엔 이거 괜찮을 것 같거든? 이거 브러쉬도 지금 주니까 이렇게 사면 될 것 같아. 실은 언니가 사주려 했던 블러셔가 요거거든? 요거? 색상 예쁘지? 자가 곱다? 일로 와봐. 일로 와보세요. 그 다음으로 사줄 거는 섀도우 이거야. 이거 진짜 예쁘지? 언니가 오늘 이걸로 눈화장 한 거잖아. 저 오늘 눈화장 이걸로 했거든요. 아니라고? 별로라고? 진짜 어이없네? 비교를 해서 내가 보여줄게. 이것도 예쁘다 했던 게 이거거든? 느낌이 솔직히 많이 비슷하거든?
그니까 느낌이 진짜 비슷해. 조금 더 옅고 이 색깔이 얘가 조금 더 쨍해. 그리고 대신 얘는 여기 명도 주는 게 좀 얕으면 얘는 명도 주는 게 좀 진해. 얘가 좀 더 활용도가 난 더 높을 것 같아. 왜냐면 얘는 베이스로 깔 색이 요거잖아. 근데 얘는 베이스로 깔 게 요거 요거 세 개가 있어. 그래서 얘가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 하이라이터는 언니가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요거만큼 자연스럽고 요거만큼 내 피부가 좋아 보이게 해주는 게 없더라고. 요거 골드시어 글리터는 일로 와봐. 이게 요새 여신강림이 엄청 나오는 그 컬러그램이거든? 요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더라고. 특히 이거랑 요거랑 있을 때 어떤 게 더 화려해? 얘가 더 뭔가 반짝반짝 거리지? 이거 스텔라 더스트 꺼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거를 잘 펴바를 수 있도록 이 브러쉬들을 살 건데 세트들을 다 사줄 거거든? 블러셔 브러쉬가 필요해. 내가 저번에 사줬던 그 블러쉬 브러쉬가 너무 쓰레기였어서 제대로 된 걸 사줄게. 만져볼래? 되게 부드러워. 필리밀리가 좀 가격대도 나름 적당하면서 퀄리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좀 괜찮다 싶으면은 막 요거는 되게 막 몇만 원 넘어가는데 얘는 절대 몇만 원 넘어가지가 않아. 근데 부드러운 정도를 만져보면 얘가 진짜 괜찮거든. 그래서 너 이제 사줘야 되는 게 하나씩 꺼내야겠다. 요거 하나야.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언니의 완전 추천템 헤어 에센스 요거까지 사보렴. 안녕하세요. 가방 안에 들어갔어요. 저거 말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풀이 이거 먹을 건 줄 알고 입맛 따셔. 100원인데 필요하세요? 네. 맞아요. 언니한테 고마워하렴. 오, 생각보다 엄청 나오진 않았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제거해주세요. 예, 예, 감사해요. 1732요. 아, 1706이요. 네,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자, 이렇게 쇼핑을 끝내고 저희는 집으로 가볼게요. 집 가서 제가 동생 주기 전에 영상을 한번 제대로 찍어서 뭐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안녕. 가자. 먼저 기초 케어부터 살펴볼게요. 이 크림은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던 제품이죠. 짜잔! 바이오힐보 프로바이오덤 리프팅 크림 더블 기획 세트로 62,400원에서 37,4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크림 중에서 전체 1위를 한 제품이었어요. 지난번에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난 이후로 굉장히 반응도 너무 괜찮았어서 더더욱 추천을 해드리는 제품인데요. 작년에 이 크림 추천해드렸었던 당시에 이 탄탄 크림이 매장에서 솔드아웃이 되어서 정말 구하기가 힘들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매장에 찾아오셔서 요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뭘 발라도 당김이 느껴지고 건조함이 느껴지시는 분들, 악건성 분들한테는 저는 진짜 무조건 이 제품만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다양한 영양크림들 이것저것 다 발라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 너무 건조해요 하시는 분들한테 요거를 추천을 해드리면 오 이거 진짜 건조함 1도 없고 너무 촉촉하고 괜찮아요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악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요것만을 무조건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막 영양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촉촉한 쿠션을 발라도 화장이 무조건 뜬다는 분들의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림이 전혀 없을 만큼 발림성이 정말 괜찮아요. 매끈매끈 파데 끼임 정도가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화장을 하기 전에도 이걸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화장 진짜 잘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세일 때 제 사촌동생한테 가장 먼저 사줬던 크림이었습니다. 보통 탄력하면 자글자글한 주름들만 생각을 해서 응? 나는 탄력 아직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눈가에 끼는 파데, 골처짐, 이중턱이랑 잘 사라지지 않는 마스크 자국들 이 모든 것들이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피부 탄력 관리로 비싼 시술이나 아니면 비싼 안티에이징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실은 탄력 관리는 집에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이 탄탄 크림을 추천을 해드려요. 보통 탄력 크림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겁거나 오일리한 그런 제품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그런 제품이 전혀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포스감이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밀착력도 좋고 쫀쫀한 느낌이라 저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번에 보타닉 힐보에서 바이오 힐보라고 브랜드 이름이 바뀌었어요. 브랜드명이 바뀌면서 이 탄탄 크림도 리뉴얼이 들어갔는데 이 새로 리뉴얼이 들어갔던 크림을 제가 2주간 테스트를 진짜 제대로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쫀쫀하면서도 용량감이 있는 제형이라서 화장이 정말 잘 먹어야 하는 날에는 무조건 이 크림만을 사용을 해서 화장을 해줬었습니다. 또 용량감이 있는 제형이라서 탄탄한 리프팅과 촉촉함을 정말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줬었어요. 더불어 화장이 뜨임도 전혀 없었고요. 이번 올영 세일 기간이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이렇게 더블 기획 세트가 62,400원에서 37,400원으로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두 개에 완전 저렴하죠. 역시 1년에 4번뿐이 올영 세일. 이번 올영 세일 때 한번 노려보세요. 두 번째 제품은 클렌징 젤과 클렌징 폼을 사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화장을 잘 한 이후에 잘 지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그런데 제 사촌동생은 그거를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에 막 트러블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클렌징을 꼭꼭 잘 하라고 이렇게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크림이 이어서 이 제품 두 개도 예전에 이미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던 제품이었죠. 너무 많이 추천을 해드려서 이거는 또 할 말이 너무 없을 정도인데 이거가 만약 궁금하시다면 제가 카드를 띄워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이트르 클렌징 오일인데 에이트르의 퓨어 밸런싱 클렌징 오일로 15,000원에서 12,15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홀더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랙헤드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클렌징 오일이다 보니까 한 번에 쉽게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피부 메이크업까지 한 번에 다 지워주기 굉장히 편한 제품이기도 해요. 클렌징을 한 번에 시켜줄 수도 있으면서 피지 조절까지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면 이것만을 꾸준히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클렌징 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클렌징을 엄청 많이 타는 타입인데 제가 다양한 제품들 사용을 해봤었지만 이거만큼 트러블이 안 나고 순한 제품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아벤리의 클리낭스 클렌징 젤로 400ml에 27,000원에서 19,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요거랑 더불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바이오돔 클렌징 젤도 되게 잘 사용을 하는데 저는 그때그때 세일이 들어가는 거를 사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굉장히 좋았던 게 피지를 잡는 약산성 클렌징 젤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피지 같은 거를 확실히 제거를 해주면서도 너무 건조한 스타일의 클렌징 폼이 아니라 이걸로 세안을 하고 바로 나와서 스킨을 바르지 않아도 그렇게 엄청 심하게 당김이 없어서 좋았어요. 또 약산성에 완전 순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사용을 해도 트러블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분명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제품은 완전 추천을 해드려요. 또 이게 생각보다 양이 어마무시해요. 400ml에 21,000원대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보통 클렌징 폼이 한 150ml 정도에 만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얘는 400ml 21,000원대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색조로 넘어가 볼게요.